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품격 연예 방송을 지향하는 연예는 박하수다 김문석입니다. 연예인을 사랑하는 김문석입니다. 네, 박은경입니다. 예, 하기자입니다. 아유, 그동안 한 주 동안 되게 잘 지내셨습니까? 잘 못 지냈어요. 왜요? 아니, 순위가 기대 이하더라고요. 정말 사내 폭발적인 반응으로 순위가 상당히 오를 것으로 기대했으나 아니, 실제로 우리 순위가 오르긴 했는데 이게 이제 남들이 더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랄까. 우리 사실은 우리가 아... 1위를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내 팟캐스트 중에 1위를 예상했죠. 우리끼리만 얘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현재는 사내 팟캐스트 방송 중에서 꼴찌입니다. 꼴찌. 유일하게 세 자리 순이죠. 100위권대. 이 말도 안 되는데 아까 제가 운전하다가 그 얘기를 듣고서 아 진짜 운전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손이 부르르 떨린 것 같아요. 처음에 아침에 그러니까 어제는 266위였는데 오늘 105위가 돼서 그렇죠. 이제 어제 저녁부터 그래서 네. 김 선배한테 김 차장한테 4일 저녁부터 105위입니다 이랬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크하하하 이러다가 근데 저희가 꼴등입니다 이랬더니 갑자기 바로 급 내려가셨죠. 순위에 집착합니다. 아니 다른 하죠. 방송 같은 경우에는 다 이렇게 막 천인권 막 800위 처음엔 그랬는데 왜 이렇게 빨리 오른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너무 급속도로 오르다 보니까 너무 자주 방송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아 그렇습니다. 뭐 어쨌거나 우리가 네. 뭐 순위에 좀 집착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는 상당히 또 순위에 집착하고요. 우리는 뭐 차장 목표가 있으시다고? 예, 순위. 아 우리 10위 안에 10위권 안에 드는 게 목표입니다. 10위권에 들고서 우리는 공약 하나 해주시죠. 10위 안에 들면. 10위 안에 들면 우리는 아 우리는 하지 말고 김 차장만 혼자 뭐 김 차장만 가시는 걸로. 네, 10위 안에 들면 우리 세 명이서 명동에서 한번 모여서 아니 김 차장 세 명 말고요. 김 차장 혼자 같이 혼자 해야죠. 하려면 같이 해야죠. 명동 한복판에서 우리 댄스 한번 추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얼마나 승부욕이 강하신지 아까 제가 이제 그 세 번 결혼한 여자 그 이지아 씨 나오는 드라마 제작 발표회 갔다 왔는데 순위 얘기를 저희가 이제 차장하고 자고 나눴거든요. 근데 얼마나 분이 안 풀리시는지 차선을 꼬불꼬불하게 달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핸들을 조작 불가능입니다. 핸들을 조작을 못하시고 거의 손 놓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되게 승부욕이 강하시구나. 네, 그리고 또 오늘 고무적인 소식이 하나 달려왔습니다. 아, 그 많고 많은 선풀 중에 악플이 하나 달렸네요. 고무적인 소식입니다. 야매 무슨 아이디인데요. 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뭐 그렇게 씹어주시고 감사합니다. 관심 감사하죠. 네. 사실 좋은 지적이고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두서가 없긴 하잖아요. 네. 사실 두서 없는 방송이야 우리. 저희는 굉장히 정교하게 두서 없이 하는 거예요. 컨셉이 네. 이게 다 합을 짜서 하는 겁니다. 정교하게. 그럼요. 아, 우리는 뭐 두서 없습니다. 앞으로 끝날 때까지 두서 없을지도 몰라. 자, 그리고 좀 내부 인력이 좀 댓글 다는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한승곤 씨. 아니 IT를 승곤이라고 해서 달면 어떡합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내부 인력이라고 꼭 선풀을 달진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약간 좀 이상하게 기대했는데. 아 그렇죠. 야매 이 사람도 혹시 사내 인사할지 모릅니다. 약간 예, 사내 인사할지도 네. 모르겠어요. 네. 생각해보니 그렇습니다. 뭐 어쨌거나 감사합니다. 야매님 아유, 그럼요.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그 팟캐스트하고 동시에 또 이제 지면에도 사고가 나갔는데 아, 스포츠 경향에도 또 이렇게 박하수다라는 네. 코너를 아 근데 우리 시작했고. 진짜 이거 얘기할 게 있는 게 우리가 팟캐스트를 하면서 우리가 방담으로 풀기 때문에 그 신변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실명은 나가지 말고 뭐 박 기자, 하 기자, 김 기자로 나가자. 난 나가 준다고 했는데. 아니 그랬는데 갑자기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나가더니 이름이 실명이 그냥 기사로 나갔는데. 네 사고도 그냥 크게 나가서 깜짝 놀랐어요. 아, 사고는 보통 박스로 조그맣게 나가는 건데 네. 그건 완전 기사 형태로 나갔던데요. 그래서 저번에 저희 방송 내용을 요약해서 올렸더라고요. 기사에다가. 그렇죠. 온라인 뉴스 팀에서 올렸나요? 네, 책임감이 네. 크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우리 사내에서 얼마나 우리 박하수다 팀에 얼마나 기대가 큰지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요. 우리 두서 있게 그러면 네. 주제로 넘어갈까요? 저 한 주간의 연예와 소식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할게요. 갑자기 자신 없어지시네. 아니, 한 주간의 연예와 소식. 제가 지난주에 JYJ 선수 한국어리신 김재중 네. 선수를 만났습니다. 아이고. 아, 선수는 아니군요. 훌륭한 가수군요. 선수죠. 가수죠. 예. 선수는 아니죠. 가수 콘서트에 갔다 왔습니다. 아~ 그 중에서 참 특이한 네.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하나 집어들고 계세요. 거기 홍보 대행사 아니 기획사에서 저한테 카드를 하나 주고 딱지 같은 카드를 하나 주더라고요. 아 사진이 아, 있는. 예, 그렇죠. 사진이 있는 카드를 하나 주는데. 김재중 씨 사진이 있는. 아, 그래서 저는 이거 사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참 못된 기자들의 마음인데 이게. 이
티머니가 아닐까. 버스카드. 예. 그렇죠. 예, 교통카드가 아닐까. 보통 버스카드 주면서 만원 집어넣어서 주지 않습니까? 아니, 기념품으로. 그렇죠. 기자들이 못된 심보죠. 예, 예. 만원 좀 받으려는. 예. 그래서 말은 못하고. 혹시 만원 들었습니까? 이 말은 못하고. 충전해달라는 말도 못하고. 아, 그런가 보다. 아, 상당히 혹시 뭐 버스에 찍어보신 거 아니에요? 버스나 이런 티머니에 찍어보신 거 아니에요? 보통 티머니 같으면 이게 뭐 표시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은 글씨라도 있나 해서 구석구석 사진 제가 봤는데, 뭐 이렇게 봤는데 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기획사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게 뭘까요? 그랬더니 그 기획사에서 한다는 말이 10장 모시면 기념품을 줍니다. 이 사람아 이 카페 쿠폰도 아니고 중국집도 아니고 그렇죠.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중국집에 포도같이 생긴 그런 거죠. 이거 10장 받으려고 말이야. 이게 10장이면 사진이 다른가 봐요. 그건 알 수가 없죠. 10장 받을 필요 없으니까. 한 장밖에 안 받은 거예요. 저희가 사실 지금까지 10번을 모을 만큼의 공연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10번 모으신 분이 업계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 저기 시아준수 저기 그 방콕 공연 때 가서 하나 주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10장을 모으라는 얘기에 모 기자는 땅에 떨어진 딱지들을 주워 모으던데. 아니, 좀 없어 보이는 행동을 좀 침 뱉긴다. 좀 그런 거 없어 보이는 행동 안 했어요. 시아준수 받은 거 드리면 되겠네. 시아준수가 아니시죠. 제가 근데 이 가자. 제가 저번 주에 이사를 했다가 좀 잊어먹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제가 이제 팬분들께 좀 죄송스러운데 수서 없이 우리 하경원 기자의 근황을 좀. 그렇습니다. 이사를 하셨다면서요? 예, 제가 지난 주에 아 근데 전세 정말 그 청취자 여러분 정말 전세 빨리 더 모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나중에 되면 그 20대 한창이신 분들은 좀 빨리 모으셔가지고. 30대 중반에 저 같은 험한 꼴 안 보시게. 어디에서 어디로 이사 갔습니까? 아 이거 밝혀야 되나요? 어디습니까? 동네만 하면 되죠. 아 동네만요? 동네만 제가 원래 신촌 살다가. 아 신촌 좋은 데 살았죠. 네, 금천구 시흥동. 뭔가 느낌이 확 오네요. 저희 동생이 약간 이거 시흥동 주민분들한테 좀 죄송한데 저희 동생이 친구랑 통화를 하더라고요. 이사하는 날 비가 왔거든요. 근데 밖에서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야 나 이사 왔어 이런 게 그래서 뭐 말하더니 시골이야. 아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광명시가 눈앞에 보이고. 그럼요. 시대. 아니 시흥 대로 넓은 대로가 있고 저희 집에 홈플러스가 있거든요. 아이고. 아 근데 왜 시골이냐? 그랬더니 시골이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마음속의 시골. 예. 네. 아, 저는 진짜 공기 너무 좋고요. 네. 아침 출퇴근 시간이 좀 빨라지긴 했는데 네. 정말 그 신선한 공기를 맡고 회사 오니까 네, 좋네요. 정말? 네. 월세가 비싸서 이사 갔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사실 뭐 저희 회사 입장에서 월세를 2년 8개월 다닌 거는 좀 미친 애인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빨리 네, 20대 분들 빨리 돈 모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댓글을 원하면 여러분들의 댓글이 이 방송을 살립니다. 이 방송을 살리면 저희들이 수당을 받습니다. 수당을 받으면 제가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습니다. 전세가 아니라. 예, 꼭 좀 본방 사수해 주시고 예, 일요일 날 저녁에 업로드할 테니까 꼭 좀 본방을 사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제 한 주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저희 소식인가요 이게? 연예계 소식이 아니라 제 이사가 1인가요? 아니 왜 제 이사 연예계 소식인데 왜 제 이사가 나오죠? 제가 지난번 대종상 지난주 대종상 아, 영화제를 갔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클라라를 제가 봤습니다. 아~ 제 눈앞에서 클라라를 봤습니다. 그 유명한 클라라. 근데 클라라 배우입니까? 시구 종결자 아니었습니까? 원래 배우죠. 예, 네, 원래 배우죠. 연기자죠. 그러니까 배우였습니까? 클라라 씨가 원래 이제 본명 이성민 씨거든요. 아~ 그 코리아나 멤버 그러니까. 중에 그 이제 한 분의 딸인데 원래 처음에는 코리아나로 이제 딸로 아니, 이성규 씨, 이승규. 네. 저 처음에 그 멤버 이승규 씨 화장품 회장 딸인 줄 알았습니다. 아, 그렇죠. 아무튼 그 이승규 씨 딸인데 처음에는 그걸로 유명세를 타다가 나중에는 손에 손잡고 네. 그런 코리아나 시구 한 방으로 인생 역전했죠. 어쨌든 저는 그 클라라가 왔길래 클라라가 시구 종결자가 배우였습니까? 아니 어쨌든 그래서 상당히 의문스러웠는데 뭐 지금 대종상에 왔기 때문에 네. 이제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뭐에 왔길래 대종상에 나왔어요? 뭐 출연했어요? 뭐 영화인의 축제. 뭐 아, 그렇죠. 출연한 영화 없이 그냥 온 거예요? 영화인의 축제. 어디 출연했겠죠? 시구하러 온 거. 어딘가 했지 않았을까요? 그래 그 준주에 제가 누굴 만났냐면 아니 클라라 본 소감은 얘기해 주셔야죠. 예뻤다고 하셨습니까 지금? 그만 싸우세요. 저희 약간 짜거든요. 하나만 하나 지금. 아까 차에서 좀 싸우기로 쌌습니다. 그 전체 제가 누굴 봤냐면 이 테임을 봤습니다. 아, 그 두 분이 클라라 하면 좀... 이 테임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두 분이 토크쇼에서 약간 제가
두 분을 동시에 아, 제가 직접 본 사람입니다. 한 앵글로 2.45m 앞에서 제가 직접 봤습니다. 어떻던가요, 실제로 보니? 사실은 두 분 보면 이태임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본 얘기 나눠본 결과. 아, 얘기도 나눴었어요? 이제 멀리서 이렇게 아. 듣기만 했습니다. 아, 진짜 1인칭 시점의 달인이시네. 정말 직접 보고 들은 것처럼 말씀을 잘해주시네. 예, 들은 들었는데 얘기 나눠보니까 이태임 씨는 보니까 굉장히 사람이 여성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껴안아주고 싶은데. 아유, 그거는 좀 큰일 날 오르십니다. 어, 왜요? 큰일 날 오르십니다. 아니, 그거 해주고 싶다. 아, 그럼 하진 않으셨다. 해주고 아니, 싶은 그런 아, 여성의 그런 타입이 그런 충동이 일 정도로 예뻤다. 이런 아, 그, 그런 타입의 여성이다. 그런 거고요. 클라라 씨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안기고 싶으셨나요? 아니죠. 네. 클라라 씨 같은 경우는 자존심이 상당히 센 그런 뭐 커리어우먼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약간 도도한 느낌. 느낌이 약간 좀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순위 올리려면 이런 얘기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듣는 분들은 연예인들을 실제로 보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아, 그렇죠. 제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 주간의 연예인 소식 그러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박선배는 실제로 본 남신 연예인 이런 거 있잖아요. 잘생긴 연예인. 아니 근데 정말 그 연예부 대중문화부라고 하면 제일 맞는 질문. 반이 맞는 질문이 이제 많이 받는 질문이 예. 실제로 보니까 누가 제일 예쁘냐 뭐 잘생겼냐 이런 거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 한번 시원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순위를 위해서. 예. 김 차장 먼저 하시죠. 예. 클라라가 최고인가요? 아닙니다. 저는 이태임이 최고입니다. 아, 사실은 제가 왜 이태임이냐 그러면 제가 이태임 그때 응징자 그 제작 보고 갔을 때 응징자 제작 보고 갔을 때 이태임이 나왔습니다. 이태임이 나왔는데 아무도 이 팀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팀에 주목했습니다. 아 그때부터 보시고 양동근에 주목하고 말이야. 이랬을 때 그렇죠. 주상욱 씨에 주목할 때 이 팀을 네. 주목했거든요. 아 근데 그 제 블로그 썼습니다. 얼마 안 된 얘긴데요. 그 여러분들 최근이죠. 네. 그 제 블로그 보면 그 이 팀에 대해서 이 팀이 궁금하다 이렇게 해서 제 블로그도 다 해놨기 때문에 한번 주소 한번 불러 세워 주시죠. 주소는 그 많이 당황하셨어요. 그래 클라라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아 어제 제가 클라라에 대해서 지금 블로그에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비교하는 느낌의 블로그를 좀 여성 배우 여배우 좀 특성화해서 네. 네, 이렇게 주로 여성 배우만 올리죠 사실은. 선배께서는 가장 잘생긴 예뻤던 뭐 소개 좀 해주시고 아, 아, 예. 불러야 되나요? 네. 아, 김 차장 위주로 돌아가요. 그렇죠. KM 석 SEOK 그렇죠. 점 칸.co.kr 예 네. 그렇습니다. 아 이건 메일 주소 아닌가요? 메일 주소도 하면 되죠. 아 이게 메일 있네요. 이게 메일 주소를 치면 이게 들어가죠? 김문석의 아, 연애 사진이군요. 예 네. 네, 제목이. 아 근데 이게 도메인이에요 이게 근데? 네. 이게 골뱅이에 들어가는데요? 몰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기 블로그를 잘 모르시는 블로그와 메일을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좀 죄송한 얘기인데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시골에 갔는데 아버님은 60대시잖아. 아니 메일을 보내라고 메일을 보내 너한테 메일을 보내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시길래 아, 제 메일 주소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인터넷 주소창에다가 메일 주소를 치더니 애터를 딱 누르시더니 왜 안 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오해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메일 주소에 골뱅이가 왜 들어가요? 인터넷 주소에 김우석 차장은 지금 얼굴까지 빨개지시면서 지금 네. 이거는 메일 보내실 때 KM 석 이건 저기 사진 기사에 나오는 메일이잖아요. 이거는 그 경향닷컴 네. 홈페이지에서 그냥 김문석의 네, 연애 세상 기자 블로그에 연결되는 걸 찾으시는 걸로 김문석의 연애 기사 연애 빠르지 않을까 네. 싶네요. 연애 사진인가? 그걸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메일 이렇게 보내시고요. 네. KM석 이건 한점쇼킹케이는 메일로 보내시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무리를 이렇게 죄송합니다. 저번 주에 루크미키 하시더니 여관에 15명 연속으로 이렇게 좀 일부러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약간 한 주간의 연예 소식 재미있는 3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바로 제가 지난 주에 누굴 만났냐면 김문석의 이거 김문석의 연애 동정인데요. 그럼 한 주간의 네. 연애 소식이 아니라 네. 아 저거네요. 저 블로그 아 김문석의 연예인 콤마하고 사진 네 그렇습니다. 아, 이름 바꾸셔야 되겠는데요. 너무 좀 재미없습니다. 좀 끌리진 않는 제목인 것 같아요. 네.
한번 방문을 좀 하고 좀 얘기하세요. 저. 아 방문했죠. 맞습니까? 네. 아, 죄송합니다. 사진 여배우 위주로 많이 올리시죠. 그렇습니다. 여배우 보려면 제 블로그 들어오시면 아니 뭐 여우 홀릭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의 약간 좀 새끈한 제목. 아 좋은데? 네, 여배우 홀릭. 네 그렇습니다. 제 한 주간 연예 소식 넘버 3. 바로 이제 중심으로 돌아가시는. 제가 지난주에 탑을 만났습니다. 같이 네. 만났죠? 방금. 같이 만났죠. 네, 탑, 예, 네. 탑 보러 갔습니다. 아 탑을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연예인 같습니다. 아, 얼굴이 짧고 어떻습니까? 잘생겼죠. 예, 예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동영상 방송용 촬영단인데도 불구하고 그 화장도 화장까지 해서 우리가 상당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예. 뭐 보도사진 찍으려면 하잖아요. 네.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송이 아닌데 그 정도까지 하진 않는데 보통은. 그러니까 가볍게 수준인가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원래도 이제 얼굴 윤곽이 네. 있는 데다가 얼굴이 좀 하얀데 메이크업을 조금 하니까 더 도드라져 보이는 데다가 이제 차장이 최근에 이제 감독님들이나 좀 중견 배우들 그렇죠. 옷도 이제 하나만 입고 와가지고 신성일 씨 하루 종일 하는 그런 분들만 그렇죠. 하시다가 네. 이제 보니까 얼마나 그 탑이 신선해. 그래서 이제 탑씨 탑씨 사진 한 장 찍읍시다. 약간 그거 재미 들리신 것 같아요. 아니, 저번 주부터 서인국 씨 찍기 시작하면서부터 약간 그거 재미 들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탑씨 사진 찍자고 한 후에 사진을 찍고 난 후에 탑씨라고 하면 안 되나? 아, 최승현 씨라고 했어야 됐나? 최씨. 이걸 이걸 또 계속 이제 제가 탑씨라고 그러니까 거기 있던 그 스태프들 있지 않습니까? 네. 한 10명 왔었거든요. 네. 연예인, 엄청난 연예인이 왔으니까. 네. 분위기 싸하더라고. 제가 왜 그랬을까요? 뭘 탑씨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 그냥 승현 씨라고 했겠죠, 다들. 아니 그냥 그렇죠. 그냥 뭔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되게 그러니까. 큰 소리로 탑씨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주목 받은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준비해 놓은 두서 있게 응답하라 1994로 갑시다. 그렇습니다. 응사로 갑니다. 네, 탑하고 응사가 무슨 관계가 있죠? 음악? 응사? 음악? 아, 예. 거기 나오는 너에게가 서태지 와이드이고 거기 아, 멤버가 진짜 나는 그 성시경 씨가 부른 리메이크 너에게를 정말 거의 거짓말 안 하고 한 3일 동안 100번은 들을 것 같아요. 왜요? 너무 좋아. 아, 전 별로였는데요. 나는 성시경 씨가 리메이크 할 때가 좋아. 아, 원곡 말고요? 자기가 작곡해서 하는 거 말고요? 네, 그럴 때가 좋아. 네. 근데 사실 응답하라 1994가 이제 뭐 내용들은 94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아마 저기 하경원 기자가 좀 추억이 많을 것 같은데 드라마를 좀 소개를 해주시면 고등학교 때 네. 제가 저번 주에 응치를 소개해가지고 아 8월의 크리스마스죠. 그렇죠. 소개해서 대실패했습니다. 아, 재미 졸라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잘할 것 같아요. 김문수 차장이 옷에 먼지를 떼시고 사투를 하시고 네, 재미 졸라 없었습니다. 담백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그 네. 신원호 감독 그러니까 그 해피 선데이 남자의 자격 연출했던 신원호 감독이랑 그다음에 이제 이우정 작가 1박 2일도 하셨고 남자 자격도 하시고 이우정 작가가 힘을 합쳤어요. 아, 그래서 예. CJ에 같이 넘어가서 네. 원래 처음 예능을 만들라 그러다가 아. 드라마를 평소에 좀 해보고 싶었대요. 아, 예. 이우정 작가도 좀 해보고 싶었고 해서 만든 게 응칠이고 아. 고 후속작이 응사입니다. 응칠은 성공했죠? 성공했죠. 그 인국이 첫 나온 거 아니야? 인국이 서인국 씨랑 서인국 씨랑 이제 그 정은지. 아 진짜 재밌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약간 그 H.O.T 팬덤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번 드라마는 이제 94년 그 신촌 연대죠. 아 그렇죠. 그 연희동에 있는 한 하숙집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신촌 하숙. 네, 팔도 청춘들이 거기 모여서. 아 그렇더라고요. 네,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이런 친구들이 모여서 네, 그때 음악들, 뭐 농구. 네.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저번 응시랑 마찬가지로 또 서방 찾기를 하더라고요. 아, 아. 남편은 누구인가? 네, 그때는 이제 한 두세 명의 후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5명 올려서 오지선다. 이 원래 국정교과서나 이 수능 시험도 오지선다거든요. 그래서 오지선다로 확대를 해서 찾는데 그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오는 청춘들이 모이다 보면 당연히 추억도 있고 뭐 사랑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걸 좀 담백하게 당시에 이런 또 서태지와 아이들 팬도 있고 거기 보면 타이니즈의 도희 씨가 이제 거기. 팬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성라정 역할하는 고아라 씨가 고아라. 이상민 당시 연대 농구부 나. 제가 체육부 할 때 농구할 때 저기 제가 연대 출신 감독님들 많이 만났는데 아 연대가 겉으로는 멋있는데 지옥 훈련이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문경은 감독을 만났는데 문경 감독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버스 타고 이렇게 한 40km를 뛰는데 감독이 최양 그때 최양 감독이었잖아요. 그렇죠. 아 맞아. 딱 이게 봉고차에 타가지고 막 다그치는데 지나가는 버스에 치이고 싶었대요. 아 그 정도로. 네, 그러니까 치면은 내가 실려가면서 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 아. 우지원이나 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우지원 씨는 지금 SBS 그 스포츠 채널의 농구 해설위원으로 계신데 아, 연대 시절 얘기만 해달라 그러면 밤이 샙니다 이 양반들.
그러니까 이제 고생한 만큼 그쵸. 이제 추억이 그러니까 팬들한테도 큰 추억이고 그 선수들한테 큰 추억인데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90년대를 좀 관통하는 팬덤이나 이런 삐삐 아, 그렇습니다. 뭐 그다음에 이런 음악. 문화들을 음악 맞아. 공이로 의상 뭐,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이제 또 한 번에 좀 인기를 얻고 있죠. 네. 요번 설명은 좀 마음에 드셨나요? 좀 길긴 했어도 뭐 만족은 안 하시지만 다음 주는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이를 악무시더라고 중간쯤에서 김 차장이 이를 악물었지만 중간 중간에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임팩트 있게 좀 해줘야지 너무 이렇게 그러게요 잔잔하게 올라가고 제가 아직 좀 방송 초보라 그렇습니다. 아니 김 차장은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좀 궁금해요. 저는 94년 그러니까 저랑 하경원은 이제 97학번이니까 고등학생 때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추억들이 좀 있는데 음악이랑 갓 2-3년 채 기자 때가 있었을 때니까 이제 그런 대구에서 가돌로 올라오신지 2-3년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떠신지 좀 궁금하네요. 좀 이제 40대는 어떻게 볼지. 40대로 밝히면 안 됐지. 왜요? 이름도 나왔는데 뭐. 모르는데 지금. 아니 저 사진도 자랑했어요. 지금 머리 히끗히끗 사진 자랑하는데 무슨 지금 40대 50대라고 그만. 아니 나 진짜 충격적이야. 밝히시는 게 잘 것 같은데. 예. 나를 보는 사람들이 전부 다 50대 중반 이렇게 보더라고. 염색을 좀 하시면 안 돼요? 염색? 빨간색 이런 걸로 좀. 우리 사람 싫어하더라고. 아니 난 이게 되게 굉장히 멋있고 좋은데. 네. 네. 뭐 아니 본인이 싫어하시니까. 흰머리 난다고 싫어하시니까. 저는 좋습니다. 94년에 뭐 하셨어요? 94년? 2년 차. 2년 차. 제가 95년도 입사하기 때문에 아. 94년도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어. 주로 아, 대구에 한 도서관에 있었어요. 대구에 한 도서관에 계셨고. 그래도 이번에는 도서관에 꼭 찾았기 좋다. 있었어. 여관도 아니고 도서관이네. 도서관에 있었죠. 네, 지난주에보다 훨씬 낫네요. 그러니까 책과 함께 남자들 15명이 모여서 뭘 보셨다 그러더니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한다고 우리가 이제 주 응사로 우리 응사로 주제를 정하고 응답하라 1994. 이걸 주제를 정해서 제가 급히 또 급히 이 드라마를 안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아 급히 보셨어요? 급히 봤죠 제가. 어제 집에 와서 운동하면서 3분짜리 영상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처음부터 한번 똑 한번 아, 그 티저 영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고편 위주로 네, 사투리 배틀 이런 거 있잖아요. 전혀 내용과는 관계없는 아 그렇습니까? 아 내용 관계없죠. 그 내용이 아무 소용 없어요 거기는. 아 전 내용 아, 줄거리를 보시죠. 아니 그게 그래도 뭐 조금 캐릭터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던데. 그렇죠. 캐릭터 파악에는 도움이 그러면 저기 김 차장은 어떻게 뭐 서태지와 아이들의 음악을 그때 당시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 저희는 저는 이 중학교 때인데 그때 정말 모든 소풍에서 다 서태지와 아이들 노래를 불렀던 그쵸. 것 같아요. 장기자랑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예, 우리는 굉장히 그 바로 앞에 약간 유키존도 불렀거든요. 유키존도. 우린 그때 노래방 가면은 노래방 가면 누굴 불렀냐면 예. 나오나 이런 노래 불렀는데 아 진짜 나오나 왜 넘어가죠 그냥 그러니까 50대라는 얘기를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유.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 때 보니까 스테이지와 아이들이 엄청났습니다 진짜 스테이지와 아이들 스테이지와 아이들 아닙니까? 엉사 네, 스테이지와 아이들 그때 센세이션을 이렇게 했죠 그때 엄청났죠 아 진짜 불가사의하네요 제가 참 들었어요 사실은 어라할까요 덜국화가 사실은 덜국화 네. 덜국화가 사실은 처음이었어. 그때 국화가 좀 덜국화죠. 덜국화. 덜국화가 그때 엄청난. 어, 진짜 세대차는 네, 진짜. 그러게요. 그때 엄청났습니다. 덜국화가. 어... 그때 행진이라는 곡으로. 행진하는 거야. 뭐. 네, 그렇죠. 네. 그때 그 행진이란 덜국화가 들고 온 나온 노래가 상당히 느낌 자체가 엄청. 아 지금 서태지와 아이들 얘기하는데 저. 아, 서태지와 아이들. 덜국화 얘기. 감옥이 별로 없으시니까 아, 이제 덜국화랑 이제 얘기하시는 아, 거지. 당시 그런 노래, 약간 그런 당시에 유행했던 랩댄스 뮤직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약간 좀 싫으셨어요? 못 들었습니다. 그냥 관심이 없으셨던 관심 거지. 없으셨고, 취향도 그렇죠, 아니시고 이제. 네, 취향이 아니죠. 그리고 못 들었습니다. 애들 음악 뭐 이렇게 아, 애들 음악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서태지와 아이들 좀 네, 추억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저는 진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는 서태지 씨 되게 광팬이거든요. 어 진짜. 그래서 저는 그래서 기자 입사한 것도 사실은 독대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뻥치시네 또. 아니 뻥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저는 이거 수진 선배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몰래 수진 선배 몰래 서태지 컴퍼니 행사에 아, 갔다. 여기서 수진 선배 이제 네, 가요 담당 선배. 네, 가요 담당 선배. 강수진 선배 말씀인데 제가 몰래 이제 행사 갔다 지켜가지고. 혼도 많이 났어. 네가 말이야 굉장히 지금 잘못하고 있다. 내가 네가 그 다니면 모를 줄 알아? 이런 거 이건, 나가도 아니. 아니 사내용 아닙니까? 사내용. 맞아 하경원 기자는 오늘 다니고 회사를 안 다닐 것처럼 방송을 하시네. 항상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표를 가슴에 품고 다니나 봐. 네. 그래가지고 저는 어마어마하다, 저는 그 92년도에 데뷔를 했잖아요. 그 92년도 이제 1집 나올 때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1집 테크노믹스라는 앨범이 있었어요. 라이브 앤 테크노믹스. 그때도 좋아해가지고 진짜 뭐 테이프 해지도록 들었죠. 근데 그때가 진짜 문화의 약간 정말 번성기, 그쵸? 융성기, 네. 뭐 듀스도 나오고. 네. 당시에 이제 좀 유행했던 팀이 넥스트. 그 센츄럴이 만들었던 넥스트. 그런 팀들이나 그러니까 락이나 댄스나 락이나 뭐 그냥 발라드 이런 이제 다양한 장르들이 그 타이 토이 당시 뭐 이승환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팀이 전람회 이런 팀들이 네, 있었는데 그런 팀들이 다 지분을 고르게 갖고 유행을 했거든요. 하다못해 그 응답하라 194 보면 베이로시 팬클럽이 나와요. 베이로시? 네, 베이로 99.9. 아, 네, 99.9 뭐 그다음에 뭐 신토부리 이런 거 불렀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서태지 팬이었던 이 그 뭐야 저기 그 도희 그 그렇죠. 빠순이로 나오는 그 친구가 서태지 팬들이 너무 줄이 길자 베이로 팬클럽에 숨어가지고 들어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아, 그런 것처럼 트로트 뭐 발라드 록 락, 예, 댄스 이런 장르들이 다 고르게 유행했던 예. 그런 문화적인 융성기였죠. 자기 자작곡 갖고 나오고 그죠? 그렇죠. 싱어송라이터 뭐, 되게 많았고 만들어준 음악이 아니고 이제 스스로 만든 음악들. 대학가요제도 그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실제로도 왜 대학가요제에서 나왔던 노래 가수들이 데뷔도 하고 인기도 많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그렇죠.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 때문에 완전 없어졌지만 지금 이제 아예 그 대학가요제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없어졌죠. 그분들이 이제 연습실에 따로 모여서 추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된 것도 좀 안타깝기도 하고 최근에 그분들이 모여서 콘서트를 열고 그랬습니다. 예. 제가 현장 직접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또 김문석의 네 번째 연예 뉴스 하리슈 네. 하리슈 네, 네 번째 하리슈 네. 그거 가니까 역시 뭐 40-50대 장년층들이 많이 와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특이한 분은 그분의 그분이 높은 음자리 기억나십니까? 아 그렇죠. 저 바다에 누워 김장수 씨. 저 바다에 누워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죠. 저 바다에 누워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 순위를 위해서 노래 좀 불러야 김장수 씨 순위를 위해서 안 부를게요. 제가 부르면 초토화가 됩니다. 제가 어마어마합니다. 아, 네. 한 30... 아 근데 선배 예전에 피처링도 하시죠. 여기서 피처링 이거 물어보세요. 피처링 하경은 기자님 네. 얘기를 좀 끝내고 김장수 얘기를 끝내고 네. 일단 피처링 넘어가죠. 네. 갑자기 생각나서 김장수 아저씨가 나왔는데 그 아저씨가 아니 그냥 혼자 웃으시면 어떻게 방송을 하셔야지. 아,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셔야죠. 아, 방송에 초짜라서. 아, 예. 막아뜨면 안 됩니다. 예. 예. 방 그 아저씨가 복장이 어떤 복장이냐면 반짝이 옷에다가 신발도 신발 구두도 양쪽 다른 구두. 아, 이거는 멋쟁이시네요. 그게요? 엄청난 무대를 장식했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은 어디서 지금 그 일하시냐고 그러니까 트로트를 부르면서 무대를 뛰고 계신다더라고. 피처링 얘기하시죠, 빨리. 아, 그렇습니다. 피처링 하셨다고? 예, 요런 요렇게 생긴 부스에 사셨어요. 실제로 가요 담당 하실 때 예전에. 예. 아, 옛날에 가요 담당 할 때 이제 정말 가난하지만 친한 뮤지션이 제 웃음 소리가 마음에 든다면서. 아, 웃음 소리는 진짜 끝내주죠. 웃음이 이게 숨을 쉬지 않고 들여마시는 이런 웃음 소리잖아요. 이런 이게 아주 마음에 든다. 그래서 저 음반에 꼭 넣고 싶다. 아 진짜요? 네, 음반에 꼭 장르는 무슨 노래였어요? 곡이? 무슨 댄스였어요? 약간 라운지 음악 같은. 라운지 음악. 네, 라운지 음악 같은 거였는데. 그 음원은 구할 수 있나요 지금? 음원은 제 CD로 갖고 있죠. 아 네. 다음에 한번 틀어줘요. 네,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그냥 계속 웃었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작업실이 작업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집 겸 이제 작업실인데 정말 어디 이제 약간 반지하 거기 가가지고 그냥 정말 미친년처럼 계속 꺽꺽꺽꺽 웃다 왔는데. 네, 박 기자 이 웃음 소리는 제가 실제로 일요일 날 실제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 어디서? 네. 전화로 전화하다가 우리 순이 얘기 우리 순이 굉장히 집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둘이서 순이 얘기를 하다가 순이가 우리 뭐 좀 몰랐다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그 웃음소리를 제가 직접 듣고서 아 굉장히 특이하다. 이 웃음소리는 진짜 백만불짜리다. 근데 사실 이런 웃음소리로 약간 회사 내내 높은 분들을 좀 사로잡으시는 것 같아요. 국장단의 아이돌이시잖아요. 되게. 국장단의 소녀시대로 해줘. 네, 그러니까 진짜 국장들이 지나가다가 선배 자리 옆에 가면 다 찾아요. 약간 바처럼 돼 있거든요 거기가. 약간 수납장도 있고 해가지고 네. 다 지나가시면 다 물어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늘 우리가 원래 주제로 좀 돌아왔어. 김차장 위주로 네. 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제 얘기를 많이 네, 했네요. 멍사 얘기를 많이 했죠. 네. 제가. 뭐 드라마에 대해서 요즘 드라마 트렌드 뭐 그런 거 없습니까? 정말 두서가 없네요. 요즘 드라마를 해야 돼요?
저 응사만 하는 거 끝나는 거 아닌가요? 응사랑 연결지어서 아니 우리 응사의 남편 맞추기나 뭐예요. 누가 누구를 예상하나. 그러게요. 그러게요. 하경원 기자는 누구를 예상하나. 저는 절대 정우 씨는 아닌 것 같아요. 아, 나도 아닐 것 같아요. 네, 정우 씨는 아니고 의외로 빙그레일 수도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약간 좀 음흉스럽고 약간 한 번씩 꼬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정우라고 너무 대놓고 멋있게 보여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오빠처럼 또 자랐으니까 네. 이제 좀 그렇게 선택하기가 좀 그리고 열애설도 났기 때문에 좀 약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김유미 씨랑 났군요. 그렇죠. 네. 난 유연석 씨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런 칠봉이. 좀 너무 좀 쉬울 것 같아요. 칠봉이랑 쓰레기는 너무 좀 뻔한다고 했거든요. 사실 뻔한 답 속에 또 정답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제작진 패턴이 뭐냐면 저도 5회인가 6회를 보니까 배 탈난 에피소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 삼천포라는 캐릭터가 간장게장이 좀 상한 것 냄새가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모든 시청자들이 다 그 여수에서 온 친구가 가져온 간장게장이 배탈의 원인이 아닐까 했는데 알고 보니까 물 때문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실말리 주는 척하는 친구들이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외로 제가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6회에 뭐가 나왔냐면 그 혜태 순천에서 온 친구가 여자친구랑 버스집 아들 여자친구랑 막 상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절대 그 나정이하고 못 만날 것이다. 아, 이런 걸 이런 좀 암시를 주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근데 아무리 보니까 사귀는 거죠. 사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엄청나게 하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우리 같이 단순하게 그냥 쓰레기일 거다. 아니 나정이가 부잣집에 시집가도 괜찮겠다. 버스집 그렇죠. 아들. 그리고 그 1회에 나오는 그 집이 굉장히 좋아요. 네, 거기 보면 그 약간 헬리캠이 약간 여의도 쪽, 약간 마포 쪽, 상암 쪽을 훑거든요. 그 아파트 고층 아파트 중에 한 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네. 유산이 좀 있어야 그런 집을 살 수 있지. 그럼요. 쓰레기는 쓰레기 같아서 안 됩니다. 천재 의사고 나발이고. 천재 의사고 나발이고 돈은 못 벌어야 돼. 뭘 쓰레기 쓰레기 같은 게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목장 집 아들 빙그레나 아니면 버스 집 아들 혜태일 것 같습니다. 아 날카로운 분석. 네, 아까도 저한테 날카로운 분석 그렇죠. 김수현 작가 얘기하실 때도 굉장히 좋았었는데. 아 둘이 사이가 좋으시구나. 네, 싸우다가 시간다가 이렇게 저희 컨셉 잡죠. 약간 두서 있게. 아. 두서 있게 싸우다가 또 화해하고. 아, 머리 굉장히 명석합니다. 하기자. 네. 네. 아니 그래서 응사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좀 시청률은 점점 더 오르고 있고 한데 이제 앞으로는 어떤 재미를 줄 수 있을까 사실은 뭐 그런 거 좀 궁금한 것 같아. 이제 뭐 남편 얘기들은 계속 깔고 가겠죠. 그거 깔고 가면서 이제 새로운 재미는 뭘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칠봉이가 이제 더 대시를 할 거고요. 대시를 해서 칠봉이 쓰레기 나정이 이 세 명이 이제 삼각관계하고 그 와중에 이제 뭔가 제가 봤을 때 삼천포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뭔가 할 게 많을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약간 어디서 왔죠? 삼천포에서 왔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 굉장히 서울에 적응 못하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그러니까 좌충우돌 할 것도 많고 분명히 좋아하는 여자가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삼천포식 저의 어린 시절 보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막 마음은 있는데 표현을 못하고 막 벙어리 냉가슴 앓는 그런 그래서 혜태가 막 그걸 도와주자가 둘이 우정을 쌓는 그런 에피소드가 나올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이제 나올 것도 많고 이제 캐릭터 얘기들도 뭐 못 푼 것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하지 않겠느냐 뭐 그렇죠? 그런 예상이 모르게 쓰세요. 아니, 혜태를 쓰시네요. 김차장이 되게 네. 아니 연기력은 좀 어떻게 보신지 나는 정우를 그전에도 살짝 보긴 했지만 아 이렇게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를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 고아라 씨는 진짜 연기 잘하더라고요. 고아라 씨는 제가 예전에 페이스메이커 때 마라톤 그 김영민 씨 마라톤 영화에서 고아라 씨 만났는데 그때 당시에 저랑 합석했던 그 대학생 인턴 기자가 얘기했습니다. 진짜 얼굴 작아요. 막 눈물 울려고 그러던 거예요, 이 친구가. 고아라 얼굴이 너무 작아. 연기력을 얘기하니까 또 얼굴 작은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얼굴이 그러니까 약간 SM 출신이잖아요, 고아라가. 근데 SM 출신 배우들이 좀 보면 약간씩 좀 비주얼에 비해서 이 연기력 논란을 겪고 있는데 이모 배우. 이모 그렇죠. 그다음에 유노 배우. 예. 그런 배우들이 약간 좀 고생을 하고 있는데 고아라는 진짜 좀 되게 털털하고 맞아, 뭐든지 해보고 싶다 맞아. 그런 의욕이 있더라고요. 배우로서. 그러니까 나정의 역할을 딱 미팅을 하고 나서 바로 머리 잘랐대요. 그 캐릭터를 위해서. 사실 그런 거짓말이 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배우가 사실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또 마산 출신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털털한 성격도 있는 것 같고. 예. 실제로 성격이 그 나정이랑 비슷하게. 비슷하고 되게 화통하고 시원시원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작품만 정말 잘 만나면 아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좀 나정 역할이 좀 일단 사투리도 되게 잘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20대 초에 여학생이 쓸 수 있는 사투리 딱 그걸 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사투리 쓰는 사람들은 들으면 안 와봐. 이게 뭐 여자가 쓰는 사투리 그쵸. 뭐 나이 때마다 또 사투리가 틀리다. 네, 저희 응칠 때 정은지 씨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 하기 전에 이제 부산 출신의 뭐 선배가 정은지의 사투리는 그러니까 애들이 쓰는, 애들이 쓰는 거기도 애들이 쓰는 하는데 게요. 또 이제 어른들이 쓰는 사투리도 나와서 좋대는 거야.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정은지 씨를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자기가 할머니랑 같이 자라가지고 아, 그런 말 할머니들이랑 얘기를 그렇죠. 많이 해서 그런 말을 많이 배웠다. 그게 도움이 쓰겠죠. 됐다. 근데 아니 사투리 쓰는 사람들은 그걸 들으면 아나 봐요. 저는 서울 토박이라. 저도 사투리 별로 안 씁니다. 왜 저보고 얘기하십니까? 무슨 포인트를 아시네요. 또. 네, 방송 이제 한 3회 하니까. 네. 서울 생활 뭐 20여 년이신데. 뭐 20년 넘었습니다. 네, 사투리 아유. 사투리 잊어버렸습니다. 저도 15년째지만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 진짜? 안 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안 쓰는 것 같다. 그렇죠. 네 안 쓰는 것 같다. 어마어마합니다. 저희. 네. 두 분도 안 쓰시는 거라고 네, 생각하시는구나. 근데 저는 드라마가 뜨니까 또 오히려 또 좀 어디 가서 많이 할까? 아니 제가 하기자한테 그랬어요. 너는 여자를 만날 때 경상도 사투리를 써라. 그게 매력 포인트다. 되게 굉장히 매력적인 남자들이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걸로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유, 사투리도 완성은 얼굴이죠. 그건 그렇지. 그건 그렇지 못생긴 놈이 사투리야 봐. 저는 불어를 해도 안 될 겁니다. 넘어가시죠. 넘어가시죠. 네. 왜 또 자학을 하고 계십니까? 가요계 하시죠. 가요계. 신랄하네요. 신랄해요. 셀프 디스의 왕자입니다. 네. 애가 기가 죽었네. 기가 죽었어. 아 그래도 좋은 소식이 오늘 요즘 많아서 좋습니다. 그냥 약간 보고 듣는 재미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음악들 주크박스처럼 듣는 재미. 저 옛날 음악들 들으면 참 좋더라고요. 그쵸. 네, 좋더라고요. 정말 생각 못했던 옛날엔 들었는데 지금 한참 뭐 한 거의 20년 정도 잊고 있었던 뭐 서태지 너에게. 노래나 네, 서지원 씨 노래 이런 노래도 내 눈물 모아. 생각나면서 아주 좋더라고요. 김광석 노래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세대는 아니어서 아니, 김광석 노래는 저 오늘 나온 것 같은데 아, 오늘 세 번 결혼한 여자 해보니까 착각했습니다.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으면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아, 기억이 약간 본인 위주로 기억하시네요. 아, 그 노래가 너무 와닿았고 네. 아까 오늘 저 김수현 작가님 그 드라마에 선배 보니까. 세대지 뭐 네, 너무 와닿았고 응사 아니었군요. 네, 세결렴입니다. 세결렴. 네. 세결렴 맞습니다. 아, 예. 드라마가 네.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네, 헷갈립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가 붙었어요? 광고 들어왔습니다. 동아제약에서 바카스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진짜예요? 바카스다여가지고 바카스 광고가 네, 들어왔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했으면 좋겠다. 아니 사기 방송이지 이게 뭐야 지금. 저 방통심의 저희는 심의 안 받아요. 저희.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그 동아제약 관계자 여러분 꼭 그 광고를 해주시면 저희 생활이 좀 보탬 윤택하게 좀 하겠습니다. 피로를 풀겠습니다. 보내주시면. 만약 하지 않으면 바로 이름을 바꿨어. 포카스다. 뭐 그런 걸 바로 바꿔서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응답하라 1994는 응칠에 이어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주는 네, 김은석 사장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 세대에서는 그쵸. 굉장히 네. 좀 생각나는 것들이 많은 드라마더라고요. 응사하고 저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그렇죠. 김광석이나 뭐 이제 나오나 요쪽이 이제 이미자. 네. 이미자네요. 그런 드라마가 나오기를 좀 기대해봐요, 선배. 그렇죠. 어쨌든 오늘 응사에 대해서는 실컷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혹시 못한 얘기 있으신 분은 없으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게 뒷얘기로 소개드리자면 제가 이게 댓글을 잘 보고 또 우리가 저한테 메시지가 많이 옵니다. 아. 그러면 얘기가 뭐냐면 너 이 팀 연예는 바카스다 팀이 뭐 내용이 없다 정보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용이 없죠. 내용이 없죠. 네. 내용이 없죠. 얼마나 많은 내용을 주다 수다지요. 네. 근데 막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혼자 사시는 분, 나 혼자 산다 이런 것도 나오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TV를 보다가 얼마나 이제 얘기는 하고 싶은데 못 하시는 분들 많으실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냥 수다 떠는 기분으로 아 저분들 뭐 난산한 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들으시면 어떨까. 네. 가벼운 느낌으로 좀 들어 주시고요. 두 분이 지금 댓글 하나밖에 안 달렸는데 굉장히 지금 시국선언 하듯이 너무 심각해지신 거 아니에요? 반성하게 되더라고 이제 어떤 아니, 그 반응들이. 뭐 악플이든 선플이든 많이 달아주십시오. 그럼요. 네, 예. 꼭 좀 달아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다음 주는 어떤 얘기로 좀 청취자들을 좀 홀릴 수 있을까요? 다음 주는 가요 얘기 해야죠. 가요 정리 안 했잖아요. 가요 얼어랑 그런 거잖아요. 올해 유행했던. 그렇죠. 우리 정리 한번 해줘야죠 우리가. 네. 우리가 자기 정리해야 돼요. 해줄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다음 주를 기약하면서 네.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네. 걸로. 클로징은 우리 저희 김문수 차장 모든 솔로로. 아 그럼요. 솔로로 저희 마이크에 떨어지겠습니다. 네. 모든 방송은 저 때문에 시작된 거기 때문에 오늘 제 미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인 코멘트 준비하실 때 가장 행복해 보이시는. 아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이 방송이 바로? 재밌어서 하려고 합니다. 돈도 필요 없습니다. 명예도 필요 없다. 돈도 필요 없다. 출연료도 다 저희 주신대요. 아 그래? 네. 아 그래? 아 그 절반 나눠서 저희 나누래요. 네 지금까지 우리 연예는 바카스다 팀이 두서없이 떠들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정리하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여러분들 좀 귀엽게 좀 너무 시각하게 끝내주세요. 즐겁게 다음 하세요. 예. 다음 주 본방에도 꼭 사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고요. 네, 전세 자금 잘 모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몇 분 했네? 43분이요. 저번에 보니까 이 목소리 나가던데요. 아 뭐. 그래? 네. 끝나고 나서 저희끼리 떠드는 것도 나왔어요. 정말? 그럴 리가 저 형 반이 희한한 위험한 형 반이죠. 아니 프로듀서님이 편집하는 거 아니었어? 아니 끝나고 나서 아,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선배 왜 오늘? 아 그게 안 왔나? 네. 선배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오늘? 그게 안 왔어요. 아 이거 어마어마한 방송이구나. 들어보셨어요? 2회? 마지막? 아 나는 들으면 못할 것 같아서 안 들었어. 빠라바라바라바라 끝나고 또 있어요 내용이. 아니 난 들으면 진짜 이거 못할 것 같아. 내가 너무 찐따같이 나올 것 같아.